이 부회장 손 회장, 어떤 제안 있을 것 인수 가능성에 모계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암인테, 퀄컴, SK하이닉스 등도 눈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 달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의 반도체 설계 기업 암 인수설이 급부상하고 있다. 중남미와 영국 출장을 마치고 21일 오후 6시께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암 경영진과 접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만나지 않았다고 답했다. 다만 다음 달에 손정희 회장께서 서울에 오실 것이라며 아마 그때 무슨 제안을 하실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. 영국에 본사를 둔 암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,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IT 기기의 두뇌로 불리는 반도체 설계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대주주다. 특히 삼성전자, 애플, 퀄컴 등이 개발, 판매하는 IT 기기의 AP 설계 기술을 갖고 있다.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서 암의 점유율은 90%에 달한다.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자랑하는 만큼 암은 그동안 삼성전자의 유력한 M. 또 이 부회장이 이번 출장 기간 중남미에 이어 영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수설이 다시금 불거진 상황이다. 이 부회장은 일단 이번 영국 출장에서 암 경영진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손 회장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인수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. 암은 글로벌 M. 앞서 소프트뱅크는 2020년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암을 매각하려 했으나 규제 당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. 이후 인텔, 퀄컴, SK하이닉스 등이 암 지분 인수 의사를 밝혔다. 단일 기업이 암을 인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의 컨소시엄이 주목받고 있다. 이 부회장은 올해 5월 30일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도 암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. 24조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삼성의 대형 M. 앞서 2019년 7월 한국을 방문한 손 회장은 당시에도 이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난 바 있다. 특히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은 평소에도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. 이 부회장은 일본 게이오기주쿠 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아 일어에 능통하다. 뉴스.